여기는 이제 하이라이트가 이거예요. 이제 원룸은 사실 창문이 답답하잖아요. 근데 여기는 동쪽이에요, 동쪽. 양창이라서 그래도 여기는 좀 막혀 있어서 좀 아쉽긴 한데, 여기는 이제 뷰가 좀 그래도 초록 색깔을 볼수 있는 서울에서. 네. 여기는 천에 40에 관리비 6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아까지만 500에 40에 관리비 7만 원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보증금 500이든 1000이든 상관없으면 오히려 여기가 보증금은 높지만 관리비가 한만원 정도 싸고, 500에 45도 되고 1000에 40까지 그렇게 됩니다. 양창이고 옵션은 다 있고 3m 53 4m 거의 79, 80 가까이 되네요. 분리형이고 옵션은 당연히 다 있고, 여기가 화장실이 또 커요. 화장실에 샤워 부스가 따로 있습니다. 원룸 중에서. 원룸 중에서 화장실에 이렇게 화장실 청소는 해야 될것 같아요. 아직 화장실 청소는 안한것 같고, 오늘 아침에 문자가 와가지고 방 나왔다고. 그래서 요것도 넓은 편입니다. 아까 말했지만 역에서 한 1.1km라서 딱 걷다가, 제 경험상 1km 정도가 걷다가 아좀 지친다 하면 지하철역에 도착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여기는 이게 좀 그래도 이게 가장 큰 장점이에요. 그런 것 같아요. 또 이게 옆에 호수들은 이쪽 방면이 아닌 거라서 창문 열면 이거밖에 건물이 막혀 있어요 다. 근데 요 호수가 그래도 이쪽 맨 끝에 있는 호수라서 넓이도 괜찮고 가격도 괜찮아요. 근데 여기에서 뭐 5분 거리만 찾는 분들한테는 안 맞고, 5분 거리는 사실 힘들고, 여기도 원래는 작년까지 천에 45만 원짜리 집이었는데 최근에 40으로 낮췄어요 다. 낮춰가지고, 그래서 저도 계약도 하고 괜찮습니다. 여기가 545나 1000에 42 되는 집입니다.